STX 중공업이 HD 한국조선 해양으로 인수되면서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. STX 중공업은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.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의 주식 35.05%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로써 HD 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%,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%를 보유하며 각 시장의 1위 사업자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.